일단은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되는 이유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왜 회자가 되느냐. 작년도 2, 3월 됐을 때 미국으로 코로나가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미국에 코로나가 갔다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상태에 미국에 코로나가 갔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세계 4위의 거대한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러더스라는 회사가 무너져요. 4위였어요? 네. 세계 4위 정도 되는 거대한 공룡이 쓰러지니까 돈이 잠겨버려요. 돈이 안 돌아요. 이 돈은 자본주의에서는 신용이라고 하거든요. 신용 경색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돈은 사람으로 따지면 혈액하고 같아요. 온몸에 피가 팍팍 돌아야 되잖아요. 네. 피가 안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체가? 쭉쭉 쓰러지게 되죠. 온몸에 피가 안 도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신용 경색, 돈이 안 도는 현상이 실물 경제를 덮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돈줄은 말라붙었고 주가와 환율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나서서 돈을 빌려주기 시작을 해요. The FOMC believes that a highly accommoda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will be appropriate for an extended period. 그때 당시에 연준이 나서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금을 공급해 주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양적 완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후에는 빚이 더욱더 크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미국은 그냥 계속 잘 되는 줄 알았죠. 그렇게 위기가 막 있는지 몰랐네.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만들어낸 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쓰고 저성장, 거대한 빚 이 두 가지를 딱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난해 2월, 3월에 코로나 사태라는 파고가 덮친 거죠. 미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를 멈춰야 된다, 락다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미국의 경제 활동이 멈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 활동을 못 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돈은 못 벌죠. 그 미국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글로벌 경제로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빚이 많은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면 바로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해요.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문제가 되겠죠. 그럼 금융기관들도 줄도산을 하게 되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나리오 아니세요? 아까 전에 금융위기 시나리오하고 똑같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금융위기로 번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부채라는 링크를 타고서 이 링크를 타고 금융위기로 번져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요. 딱 하나예요. 부채 문제 때문에 무너져 내려갈 수 있는 경제 주체들 있죠. 이 경제 주체들을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방법 1번은 금리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죠. 이자를 적게 내니까 조금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을 써요. 두 번째는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려요. 현금의 공급을 갖다가 많이 늘리면서 시중에 돈이 넘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소비를 하고 버틸 수 있게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빚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돈을 뿌리는 돈의 공급 역시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커진 겁니다.
잠깐만 그래프 하나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돈을 공급했는지 그게 쌓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2008년 9년을 넘어가면서 돈이 쭉 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나시죠? 그런데 코로나가 닥쳐왔죠.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뭐가 우뚝 서 있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 네. 그만큼 돈을 더 뿌린 겁니다. 근데 금융위기 때하고 다른 건 뭐냐면 그때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금 늘어나는 속도나 폭이 크죠. 이렇게 단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린 것. 이를 통해 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멈춘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줄여서. 네. 아, 근데 저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풀었는데 경제가 바닥이면 그 돈은 다 어디다 쓰이나요? 농담처럼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없어졌구나. 네. 근데 이제 그럼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중앙은행은요, 은행의 은행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하게 되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금융기관에 가서 쌓이게 돼요. 금융기관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돈을? 현금은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좀 불안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앙은행들에다 넣어놔요. 아니면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무언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러면 대출을 해줄 때, 자, 코로나로 인해서 치명타를 맞은 실물경제, 여기에 돈을 빌려줄 것인가? 아니면 언택트라고 들어보셨죠? 뭐 아마존, 애플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게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언택트 같은 기업들 있죠? 이런 쪽이 훨씬 더 신용도가 높겠죠? 네, 그럼 돈이 골로 흘러가게 돼요. 돈이 실물경제 쪽으로 안 흘러나오고 다 금융시장 쪽으로 이런 쪽으로 쏠려 들어가게 돼요. 근데 실물경제는 그 돈이 다 어디 갔어?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 쪽으로도 흐르죠.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실물경제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기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게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로 흘러가죠. 그럼 금융자산 쪽으로 돈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럼 네. 금융자산은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죠. 금융자산 중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건 뜨거워지는데 네. 실물경제는 굉장히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얘기 중에 K-리커버리라는 말이 나와요. 보통 위기가 찾아온 다음에 회복을 할 때는 네. 첫 번째는 V자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빵 깨진 다음에 으악 하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U자 회복은 으악 쓰러진 다음에 한참 힘들어하다가 오 이게 U자예요. 근데 이제 K자는 빵 깨졌죠. 그리고 빠르게 회복을 하다가 한쪽은 엄청 뜨거워지고 다른 한쪽은 주저앉는 거죠. 실물경제는 주저앉고 금융시장은 뜨거워지는 이런 이례적인 현상. 이게 K-리커버리예요. 그럼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재화가 부동산 같은 재화가 될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영끌 네,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뛰는데 잠깐 차트 하나를 좀 보시죠. 네. 주요 국가의 집값 상승률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집값만 뛰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돈이 풀려나와 있습니다. 이 돈이요,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다 부글부글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 다들 돈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영끌 뭐 이런 거 해갖고 한참 유행하던 말 이거 해가지고 다 짓었던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영끌이라는 게 반드시 집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주식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코로나 사태 직전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2100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140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돈을 뿌리기 시작하죠. 쫙 밀어 올리죠. 1400에서 3300까지 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게 이제 금융시장이 뜨거워지는 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